Times. 네, 이번엔 김 다이나믹스 나인 은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이번엔 험싱싱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험싱싱 모델로 돌아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이즈를 미리 재면서 뭐가 이제 이게 왜 하나가 적지? 다시 갖고 와봐 이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게 있잖아요. 네. 바디 두께가 다른데 네네네. 바디 이게 두께가 더 슬림한가 봐요. 네, 그래서 저게 35인데 34 1mm 차이가 나면 찝찝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재인 게 똑바로 앉았나 싶어서 다시 꺼내봤는데 정확하게 35, 34고 34 플러스 1입니다. 여기 피카드가 있어요, 얘는. 아, 그래서 피카드 때문에 바디를 조금 더 얇게 켜낸 네, 모델입니다. 그래서 Q54는 그냥 그 단순히 픽업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바디가 약간 네, 수치가 약간 얇고 그리고 픽가드가 올라가 있는 것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 동안 다이나믹스 10을 했는데 이게 다이나믹스 9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1단 브릿지 쪽이 사운드가 같기 때문에 10개가 아니고 9개로 픽업 개수는 하나 더 많아졌지만 사운드는 하나가 더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요것도 다이나믹스 9은 저희가 오랜만에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스 9 저희가 메커니즘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알터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는 브릿지 험버커죠. 그리고 2단은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와 미들입니다. 네? 3단은 미들 싱글, 4단은 네? 미들 싱글과 넥 싱글, 네? 5단은 넥 싱글이고요. 네? 그다음에 알터 스위치를 올려볼게요. 알터 스위치를 올리면은 그 픽업 저기 싱글 코일 두 개가 시리즈로 묶여서 험버커가 됩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는 똑같이 그냥 브릿지 험버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하나 빠져요. 그리고 2단으로 놓게 되면은 브릿지만 이너 사이드가 먹어요. 아하. 네. 그리고 3단을 놓게 되면 쌍 험입니다. 오. 네 개가 험버커로 묶이니까 네 개가 다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4단으로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와 넥 싱글이 먹습니다. 네. 끝에 두 개. 텔레처럼. 네. 그리고 5단으로 가게 되면 넥 험버커가 되는데 미들이랑 네. 미들이랑 넥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시리즈 커넥티드가 되면서 그러면 이 1단이 하나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9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나믹스 9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스펙 알아볼게요. 121만 9천 원 가격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81cm, 무게 2.32kg, 무게가 조금 더 늘었어요. 픽업 때문인가 싶기도 그럼, 하고. 네. 네. 뭐 목재 건조 상태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오차 범위죠. 네. 두께는 34 플러스 1, 12프레트 뛰뜨레는 76입니다. 야. 바디는 니아토의 위자드 C쉐입 넥이고요.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빈과 섞여 있어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스트링 락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 너트 너비는 42mm입니다.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버 제스카 이보 골드 프레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R1이죠. R1 싱글 코일이 미들과 4개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에는 Q58 브릿지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알터 스위치가 있고요. 아이바네즈 모노튠 브릿지의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여행을 떠나보죠.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험버커 지나가고 네. 오, 무거워. 엄청 무겁다. 쌍엄이에요 지금. 쌍엄? 네, 네. 와, 완전 세네. 진짜 묵직해 엄청. 마샬 줘야 돼. 네.
차지랑 엄청 잘 어울리네. 지금까지 했던 세대 중에 저음이 가장 세네요. 예. 다이나믹스 9의 뭐 그런 네. 쌍음의 효과도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묵직합니다. 그 속주 사운드가 가장 뭔가 락기타 같은 느낌으로 네, 나오네요. 네. 이걸 이렇게 놓고 가운데 놓으면 다 켜진 거죠. 네. 이걸로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험 마샬 네. 게인이요. 네. 오. 오. 진해. 무거운 거 봐. 이건 엄청 약간 장르 블루스락 같은 느낌으로도 네, 되게 잘 어울리고요. 아까 그리고 그 재즈 톤도 충분하게 될 것 같고 단순한 하이긴으로의 무거움이 아니고 네네. 정말 그 장르적인 블루스와 재즈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지금까지랑 세계관이 조금 다른 느낌. 아까 우리가 Q5E에서 약간 그 중간적인 딱 그 하드락의 느낌을 봤다면은 QX5E에서 좀 더 팝락 느낌으로 라이트해졌고 네. 지금 이 Q54에서는 좀 더 블루스 재즈까지 아우르시게 좀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에서 위스키 뭐가 될 것 같죠 갑자기? 방향을 그쵸 방향을 이렇게 좀 Q5E를 기준으로 조금 라이트하게 갔느냐 좀 더 무겁게 갔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다음 시간에 QX54가 어떤 영역에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 거의 이거 블루스 하셔도 됩니다. 이거 1954 드리겠습니다. 1954. 네, 알겠습니다. 54년 스트라토캐스트랑 소리 거의 비슷해요. 그런 느낌. 1954.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도시마다 약간 그 느껴지는 풍경이나 이렇게 감성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런던은 왠지 뭔가 좀 차가울 것 같고 음울한 느낌도 근데 이제 뭐 파리는 되게 좀 패션의 도시로 밝은 있고.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소리만 봤을 때는 뉴욕에서 먹는 에스프레소 3샷 넣은 커피. 아, 뉴욕에서 먹는 진한 커피. 뉴욕에서 먹는 진한 커피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에스프레소 3샷. 3샷. 죽자는 거 아니야? 볶음물 아니야? 양잿물 아니야? 뉴욕 양잿물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진해요. 굉장히 진합니다. 네, 진짜 진해. 생긴 거랑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네. 네. 생긴 거는 무슨 저기 LA 아니에요, 얘는? LA, 얘가 LA, 훨씬 라이트하게 LA, 생겼는데. 캘리포니아인데. 맞아요. 제일 두꺼워. 느낌 자체는 굉장히 두껍네요, 진짜로.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르적으로 오이가 나왔고 좀 더 라이트한 팝락 그리고 좀 더 묵직한 블루스랑 재즈까지 장르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인증이 되었다라는 네. 느낌에서 퀄리파이드 오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파이드 오사. 네. 야, 단어 많이 하신다. 나 오늘 이 알바네즈 리뷰하면서 듣도 보다는 못도 못하는 저게 뭐야 알아 말도 못해. 단어 엄청 많이 듣네. 네. 네. 퀄리파이드 인증된. 네.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양상이 펼쳐졌어요. 네. 자기의 장르 편향성이 사람의 편협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9,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3. 와, 바로 장르가 네. 블루스락으로 가자마자 확 치솟는 네, 점수. 은총씨 사운드 29, 가성비 19,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 81점. 네. 은총씨는 지난 시간에 QX5E와 동일합니다.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 네. 선생님이랑 저 6점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견이 별로 없었어. 네. 저 80, 선생님 79. 네. 이랬는데 이러던 것이 확. 이렇게. 네. 네. 이런 데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선입견과 편협감과 네. 이런 것들 취향이 나오는 거죠. 네. 80.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하드캐리가 상당히 강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큐 중에 최고 점수입니다. 80.33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렇게 큐 5사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대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139만 9천 원으로 18만 원을 올려서 여기다가 틸티드 메이플 탑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냥 딱 그 처음에 다이나믹스 9에서 알터 스위치 안 넣은 기본 클린톤 1, 2, 3, 4, 5까지만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모델 QX54QM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